네, 이지 모드는 가뿐히 클리어를 했고요. 이 캐스트렐 함선 이거 괜찮더라고요. 함선이 이걸로 클리어했고, 자 이제 노멀 모드로 클리어할게요. 노멀 모드는 다음 배 뭐죠? 토루스 보면은 이제 이온 블라스터랑 드론을 사용하는 이렇게 함선마다 다한 번씩 해보는 것도 공략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엔지 순양함이기 때문에 엔지들이 선원으로 있고요. 무기는 이제 이온 블라스터로 상대방 그 실드 무력화시킨 다음에 드론으로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캐리어 스타일이죠, 캐리어 스타일. 스타크래프트에. 자, 노말로 스타트. 자, 반란군이 따라잡히기 전에 탈출. 자, 대충 보니까 이온 블라스터가 전력 3개짜리. 드론이 두 개짜리니까 전력 딱 맞네요. 여긴 아직 공급 좀덜 되고 있고. 자, 뭐 특수 능력은 없으니까. 자, 휴먼은 조종하게 해주고, 엔진은 여기 미사일실. 아니면 실드도 괜찮은데. 미사일. 미사일이면 좀 빨리 쏘겠죠? 10% 정도 빨리 차지겠죠? 여기 놔둘게요. 나중에 한번더 들어오면. 실드 시대 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점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디스트레스까지. 이제 반란군 그 반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반란군까지 가도 뭐 게임 오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보상이 없어. 보상이 연료 하나밖에 안 주기 때문에 나쁘죠. 그러니까 또 적도 좀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반란군 도착하기 전에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자, 이쪽 가보죠. 근처 우주정거장에 당신에게 통신을 보냅니다. 연료 두 개랑 드론 하나랑 바꾸자는데 거절하죠. 연료도 중요한 상황이니까. 아니면 미사일 두개 정도? 미사일 하나랑, 미사일은 저희가 필요 없으니까 미사일 하나랑 드론 바꾸는 거, 그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얼척없는 얘기를 해주니까. 자, 이 위쪽으로. 아, 이 초반에 좀 전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운이 없네요, 지금 초반은. 반란군 함선이 송신소 뒤에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싸움이 이미 늦었습니다. 좀 세는데? 파이터인데? 반란군 파이터 함선. 자, 드론 켜주고요. 오토바이 켜주고, 이오는 상대방 미사일. 상대방 무기. 무기가 좀 아프거든요? 빔 하나 그냥 스쳐 지나갔네, 다행히. 자, 이온 블래스터 이제 실드 바깥에 맞아도 실드는 마비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계속 상대방 무기고를 연사해서 해주면은 공격하기 쉽죠. 도망치려고 할 때는 여기. 그쵸, 한방 때려주고. 자, 7, 2, 10인데 미사일 7개 필요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어차피 드론 우딩 사용했으니까 뽕을 뽑자, 드론. 야. 한방 더. 그치. 점프할 뻔했어요. 에이, 별로 안 좋네. 하나, 둘, 12개. 그래도 뭐, 도망간 거보단 낫죠? 자, 여기 신호 있는 데로 갑시다. 이런 데가 좀 이벤트가 좀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 무인 행성 궤도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에서 구조 신호가 발생합니다. 자, 이온미가 있기 때문에 방어 시스템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요. 엔지 승무원이 있기 때문에 조준 시스템을 원격으로 수리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걸 선택해줄까? 원격으로 한번 수리해보도록 할게요, 엔지 승무원으로. 좋아요. 보상을 해줬대요. 연료 3, 드론 하나, 스크랩 22개. 땡큐. 좋죠. 자, 초반에 스크랩을 첫 탄에 좀 많이 모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위로 이동할게요. 그래서 실드 하나만 업시키자, 최소한. 자, 도착한 곳에서 함선이 수립되어 있는 걸 발견했대요. 자, 도움을 줄 것을 제시한다. 뭐야?
그냥 넘어갔네요, 이벤트 없이. 자, 이쪽으로 빨리 반란군이 도착하니까 우측으로 빨리 이동. 통행료를 지불해 달랬는데 15 스크랩 필요 없어. 그냥 거절 싸우자. 어차피 드론 키고 한판 붙어보는 거야. 해적 주제에 어딜 통행료 요구하네. 어? 미사일 피해. 어, 미스났다. 다행히. 자, 계속 미사일 있으니까 이거 뺏기면 마비시켜야겠네요. 계속 아이언 블러스터로 계속 미사일만. 이 드론이 보시면 드론의 장점은 계속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요, 단점은 이젠 어딜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공격해요, 랜덤하게. 손은 편하긴 하네요. 전에 있던 캐스트럴 이지모드 할 때보다 이 함선은 이제 이온으로 그냥 오토파이어만 해주면 되니까 받을 수 없다, 싸워. 오토파이어만 해주면 되니까 드론이 알아서 공격하고요. 손은 바쁘지가 않아요, 하나도. 딴 일 해도 되겠는데, 이거 눌러놓고. 대신 이제 좀 화력은 좀 약하네요. 드론 하나 더 화력으로 드론 하나 더 해주면 좀 셀 것 같은데. 22 됐어요. 56 스크랩. 가게가 있는데 굳이 살 건 없는데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가게까지. 자, 송신선 근처에 어떤 한선 한 척만이 있습니다. 장비를 팔아야 된대요. 어? 드론 있다. 방어 드론, 대인 드론. 방어 드론도 괜찮긴 한데 우선 넘어가 보고. 레이저, 미사일 이렇게 있는데 방어 드론. 근데 파워드 두 개 소모하고 아직 이거 방어 드론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무기 정도는 살 때는 아니고 돈 좀 모아서 실드 업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자.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 조사해본다. 생명 신호를 발견했대요. 이상한 생물이 있대요. 밝은색을 띠고 6개의 다리를 가진 말과 비슷한 동물. 평화적으로 의사소통 한번 해볼까? 평화적으로 의사소통 시도한다. 아이, 잘못 시작한 것 같은데? 납치를 했었어야 되나? 그냥 멀뚱멀뚱 뜯다가 지나갔대요. 자, 이동은 이쪽으로 이동하죠. 스크랩 100까지는 모았으면 좋은데. 자, 도약이 끝나자마자 미사일을 스쳐 지나갔대요. 자, 뇌물을 받을 수가 있고 해적 공격할 수가 있는데 뇌물 받지 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64 스크랩. 자, 위로. 여기까지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네요, 오는 거 봐서. 자, 반란군 정찰수에 열려보고 기대를 공격하고 적군장을 발견했습니다. 자, 방어하자. 자, 싸워. 드론 키고 미사일 먼저. 이온 블래스터인 것 같은데? 미사일인가? 미사일이네요. 안 돼, 미사일 안 돼. 피해. 미스. 피율 15인데 잘 피했어요. 오케이. 잘 쏘는데? 드론 좀 빨리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좋아요. 할 게 없네. 편하네. 날로 먹는데 지금 앉아갖고. 오케이. 자, 114 스크랩 좀 더 얻었고. 도와줬다고 38 땡큐. 잘 도와줬네. 자, 10 업그레이드 할게요. 실드를 두 개 정도 업 해주고. 실드 두 개 올려주려면 다 실드 두 개 됐고요. 드론을 켜주려면은 전력도 두 개. 전력 하나 모자란다. 그럼 하나 빼야겠네, 실드. 어쩔 수 없지 뭐. 한 3 정도, 4 정도 모자르네요, 스크랩이. 점프 한번 더 합시다.
다음에 이쪽으로 발랑함선을 발견했습니다. 싸워 탈취 시도하고 있대. 감히. 자, 여기 오케이 마비 시켰고 한 번 더 오케이. 딜레이 됐네. 이게 좀 느린데? 아까 딜레이 됐어야지. 좋아요. 드론이 좀 좋은데? 아, 여기 고장 났었네요. 여기 붙여야지 빨리. 실드. 아, 이 실드가 여분 있으니까 바로 고장 나진 않네요. 좋은데? 오케이. 치료폭탄 거기에다가 스크랩 13개. 치료폭탄 팔아도 되죠? 전력 하나 더 주고 실드 두개 켜줬습니다. 됐어요. 조금 한칸 상했네. 자, 이제 탈출까지 남았습니다. 자, 탈출하죠. 자, 당신의 장거리 송신소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근처에 소형 지대 탐사하죠. 미사일 4개, 스크랩 12개. 좋아요. 초반에 실드 하나까지 제 목표였죠. 첫 섹터에 실드 하나, 실드 2개까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젠 다음 배로 떠나야겠죠.